제가 빛, 색을 밝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주변에 카이스트의 많은 과학자들은 당연히 이 이야기라고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다. 즉, 아, 빛, 그렇지, 빛이 있어야 색을 볼 수 있지. 아, 그래서 한켠으로는 아, 조금 상상을 하셔도 될 텐데, 그랬지만 역시 과학자구나.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좀 뭐 밝아야 색이 보이니까 라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색을 보는 관점에서 빛이 있어야 색을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아주 약할 경우에 우리는 형상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럴 때를 우리가 암소시 상태에 순응하였다고 하고 색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리 드시기 전에 한번 주변을 보시면 유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조금 설명을 보태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우리 망막에 있는 감광세포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막대기 모양도 있고 이렇게 뾰족한 원뿔 모양도 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막대기 모양은 이렇게 간상세포라고 하고 뾰족한 원뿔 모양은 우리가 원추세포라고 해서 두 가지의 감광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아주 약하면, 너무 약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이렇게 간상세포가 활성화를 하는데요. 이 간상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한 가지 색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면 약 500나노미터대에 해당하는 빛을 조금 인텐스하게, 그러니까 좀 강하게 지각을 하고 이 주변으로 갈수록 약하게,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어두운 야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을 때, 아, 저 멀리서 호랑이가 오네 했을 때 우리 아주 먼 조상들은 별빛 아래에서도 호랑이가 온다라는 사실을 빨리 알고 도망을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런 호랑인지 뭐 백호인지 파란 호랑인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일단 빨리 도망을 가야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조금 더 세져서 이렇게 원추세포들도 같이 활성화가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녘이라든지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기 전에 그 정도의 어둡기 혹은 밝기에서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간상세포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약 500나노미터대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반면에 원추세포는 이렇게 550나노미터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녘을 이렇게 푸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낮에는 이렇게까지 푸르지 않았던 풍경이 새벽에는 푸르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새벽녘에는 간상세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원추세포만 활성화가 돼 있던 때에는 요만큼의 정도로 우리가 강도를 지각하였던 사물들이 이렇게 세게까지도 과장해서 우리 눈에 이제 지각,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 드라마를 보시면 새벽에 매번 가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드라마에서 파란색 필터를 씌워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푸르스름하면, 아, 지금 주인공이 새벽에 나타났구나, 거꾸로 이렇게 시간을 연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 원추세포에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가장 민감한 가시광선 영역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다소 블루에 매칭되네, 그린, 여기는 레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너 그린이니까 너 레드해, 약간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RGB의 뭔가 구성과 비슷하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도 RGB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RGB로 모든 색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빛 정보가 어떻게 색 정보로 변환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초세포 세 가지 종류는 양쪽으로 본다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빨간색을 파란색보다 더 40배나 더 잘 직각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쪽으로는 이럴 수 있고 눈에 손상이 오거나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양쪽으로 적으니까 좀 잃어버리거나 손상을 입을 확률은 좀 높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빛 정보를 색채 정보로 바꾸어서 지각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빛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뇌로 보내야 우리 뇌는 몹시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색만 지각하고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얼마나 밝은가 하는 첫 번째 채널 정보와 두 번째는 이 빛이 붉은기인가 아니면 초록기인가 하는 양자태길의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빛이 노란기인가 파란기인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빛자극을 세 가지 채널 정보에서 각각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색채를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밝은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밝기와 레디쉬하고 옐로우쉬하게 그렇게 해석된 빛이 결국 우리가 보기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각각 보시면 각 채널이 각각 다른 원초세포 종류들 그리고 개수만큼으로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콘 이 단파장에 민감한 원초세포가 없거나 결여가 되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는 파란색만 지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노란색도 같이 지각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노란색을 지각한다는 것은 이 색이 얼마나 파란색과 다른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콘이 없는 경우는 그냥 이 채널이 통째로 지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M콘이 없으면 빨간색도 지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색약이라든지 생명은 왜 일어나는 것이죠? 했을 때 이 채널 이론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은 정상 색각자가 본 카이스트 강당 뒤편의 잔디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찰자의 S콘이 없으면 즉 이 세 번째 채널의 정보를 잃어버리면 파란색과 노란색에 관련된 모든 색이 지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S콘이 없으면 이 세 개 중에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S콘이 없으면 그 생명자는 이렇게 이 사진, 이 광경을 이렇게 보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다음 심리적인 현상인데요. 기억색이라는 것은 사과는 빨간색이었지 바나나는 노란색이었지 하는 그런 기억에 의해서 형성된 물체와 색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이 색은 뭘까요? 뭐 색 이름 한번 쳐보세요. 이 세 번째. 그렇죠. 네. 네. 제가 포토샵을 한 게 아님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크롭하기.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해서 캡처해서. 네. 우리가 바나나가 노랗기 때문에 이 색을 너도 노란색의 일부야 라고 아주 쉽게 간주한다라는 것이죠. 따로 보면 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 아이디얼한 조명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푸어하게 그러니까 잘 제대로 표현이 못된 색에 대해서도 충분히 허용을 해서 노란 바나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 바로 기억색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색 때문에 우리가 색채 항상성을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연색성, 즉 얼마나 색을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광원인가를 평가하는 척도이지요.
그래서 조무영 광원 회사에서는 그 연색 지수는 0에서 100까지 움직이는데 이제 100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그런 광원이고요. 보통 85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거의 없는 그런 좋은 광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광등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연색 지수가 굉장히 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광등 밑에서 보면은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색, 특히 동양인의 얼굴색을 제대로, 그러니까 태양광 밑에서 보는 것처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 대전 사람 말로 거시기한 색이잖아요. 그렇죠? 노란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면서도 어둡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색을, 우리 동양인의 얼굴의 살색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광원이 정말 양질의 분광무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을 특히 화장하실 때 화장대에 있는 불빛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밖에 나오면은 이게 떠 보이거나 다시 집에 가셔서 다시 고치시는 경험도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 카페에서 아가씨를 만났는데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차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럼 이제 옮기실까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연광 밑에서 보니까 이제 목색과 얼굴색의 현격한 차이가 남을 그래서야 발견하셨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상에서 이제 있는 것이 그래서 주어진 광원의 연색 지수가 얼마인가를 아실 수 있다면 그 어떤 피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의 실제 색을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바야흐로 이렇게 다채로운 광원이 널리 퍼져 있는 시대입니다. RGB LED가 아무데서나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RGB LED 밑에서 이 물체를 보면 마치 이 주사위가 색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요. 하지만 사실은 이 물체는 그대로 있고 주변에 광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반사된 빛이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도가 높아졌는데 빨간색을 원하면 빨간 조명, 초록색을 주면 초록 조명. 이젠 너무 갑자기 하얀 밥만 먹다가 갑자기 뷔페 식당을 왔을 때의 그런 느낌처럼 그럼 도대체 나는 뭘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혼돈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성 조명이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희망으로는 화두이기를 바랍니다. 감성 조명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자, 여기 보시면 바나나 위에 노란 조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바나나를 표준 광원 밑에서 봤을 때보다 더 노랗게 보이겠지요. 그러면 슈퍼마켓 사장님은 너무 좋겠지요. 내 바나나가 정말 노랗게 보이니까. 그러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주 까탈스러운 애기 엄마 입장으로 아니 이렇게 신선하지도 않은 거를 노란 조명 켜놔가지고 더 노랗게 소비자한테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정말 괘씸하네. 너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육점에 빨간 불 켜놓고 여러분들 만감이 교차하시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같은 것이죠. 미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 이게 정말 어차피 먹을 바나나를 더 노랗게 맛깔스럽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함으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판단은 아직 논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조명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침 학생들도 오셨으니 제가 준비한 이 학교 조명이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이제 수학 성적을 올리는 조명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년 전에 독일에서는 필리스 조명과 함께 진행을 미리 했었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조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타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밝고 약간 파르스름한 조명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 5800K이면 굉장히 파르스름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4000K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아이디어를 뭐 토론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아주 밝진 않지만 이렇게 노르스름한 조명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한국 사정에 좀 맞게 바꿔서 우리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반은 계속 형광등을 켜놓고요. 다른 한 반은 첫 두 주는 형광등 그대로 켜놓고 3주째, 4주째에는 LED 조명을 교체하고 저희가 실험실에서 찾은
밝기와 색온도를 실제로 구현을 해서 다양한 수업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매칭을 시켰더니 원래 이반의 공부를 지금 학생들이 태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반은 굉장히 모든 학생들이 이제 좀 성적이 좀 높았어요, 이반이. 그리고 이반은 성적이 좀 낮았는데 저희가 매일 와가지고 수학 문제 풀이하고 똑같은 학습을 매일매일 하니까 전반적으로 성적은 두 반 다 올랐습니다만 이 교실은 수학 성적, 여러분도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수학 성적 기준으로 여기는 8%가 향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명이든 간에 매일매일 반복 학습을 하면 8% 정도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해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반은 15%가 향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RGB LED를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무드를 만들 수 있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인생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다양한 흰색이지만 약간의 색감이 좀 들어간 조명 하에서 여러 가지 그럼 집에서 영화 보고 싶을 땐 이런 게 어떨까? 독서를 하고 싶을 땐 어떨까? 숙제를 할 때 어떨까? 이런 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런 걸 또 만들어 봤습니다. 부엌이죠. 부엌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하면 그 순간 우리 부엌에 이런 다른 조명을 켰으면 이런 느낌이 나오겠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선택하면 바로 조명 스위치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용자들은 굉장히 어떤 막 가서 스위치를 누르는 것보다 늘 손에 주어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네, 공포 영화 볼 때 이렇게 보면 진짜 공포스럽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미래의 조명은 단지 그 조명 광원이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이나 얼마나 색을 잘 표현하는가 측면과 더불어서 얼마나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가 분명히 이런 것이 경쟁력이 될 시대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유명한 회사들이 다 모였는데 유독 빨간색 계열에 이렇게 음식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로 가보면 초록 파란색 계열에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왜 우리는 빨간색을 보면 식욕을 느낄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열매를 따려면 옛날에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이렇게 빨간 과일을 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일이 붉은색이어야 잘 따졌을 것이고 그렇게 붉은색을 보고 맛있게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진화를 잘 거듭해 왔을 것이다. 건강한 과일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자손을 많이 낳아서 예, 그럴 것이다 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서적인 것이 개인의 환경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에스키모인들은 눈에 대한 색만 가지고도 28가지의 색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면 그냥 흰색 혹은 백색, 하양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28가지 펑펑 내리는 눈의 색과 옷에 떨어진 눈의 색은 다른 색 이름으로 어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문화에 따라서 어디에서 살고 있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역색의 시작은 그 지역의 흙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어찌 보면 에스키모인들은 흙이 결국 그 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랭클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연구를 하는데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지역색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집필하였고요. 그
각 지역의 토양의 색을 보면서 아, 이 지역은 이 토양이 있으니까 이 토양으로 집을 지었을 것이고 또 이 집 이 벽과 잘 어울리는 지붕을 올렸을 것이고 창틀을 만들었을 것이야. 이런 전제 하에 그 지역색을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역색의 시작은 그 지역의 땅의 색을 탐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의 전유물만이 아닙니다. 아주 자랑스럽게도 최근에 올해 아주 최근 아니지 2008년도 경에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이 지역색의 이론과 실무적인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제 도시 환경을 디자인했었죠. 여러분들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이신 걸로 알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색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저는 색채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론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발현된 성공적으로 발현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세계 어딜 가서든 서울색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색이 나오기까지 굉장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전 대전 시민이라 이 연구에는 참여는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굉장히 능력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역의 색을 정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토양의 색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만든 문화적인 유산들,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문화, 다른 문화적인 것들, 유형의 문화, 무형의 문화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보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색을 추출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서울색, 10가지 서울색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택시 타고 오신 분 계시죠? 이 색깔 택시. 근데 그 색이 좋아 싫어. 이건 또 이제 개인의 기호의 차이인데 그 색은 꽃담 황토색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색으로 칠해진 것이고 혹시 이 자리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설물에 적용된 색은 기와 진회색입니다. 앞으로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보시면 저게 기와 진회색이야.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곱씹으실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좀 감상하시겠습니다. 누가 그렸을까요? 좀 누구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네, 몬드리안이라는 작가 아시죠, 그렇죠? 예, 몬드리안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좀 색 표현이 좀 독특하죠. 보통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몬드리안이 마침 뉴욕 맨하탄에 살았던 시절에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부기우기라는 음악의 장르인데요. 그 음악을 듣고 아 맨하탄을 상징해봐야 되겠다 해서 맨하탄의 지도를 자신의 화풍으로 옮기고 이 색에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표현을 이 음악의 음유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색은 우리가 눈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는 그런 자극물이지만 충분히 소리나 맛이나 한 촉감이나 다양한 감각으로도 쉽게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량을 가진 아주 멋진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음악으로 이제 제 강연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돌아가셔서 이제 나도 한번 색으로 내 주변을 재미있고 더 따뜻하고 더 멋지게 만들어볼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시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